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는 시민들이 당선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나래 기자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타를 맞은 전통시장은 시장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시장에서 제리시장을 좀 활성화 있게 좀 살려주면 고맙겠어요. 그 누가가 되든지 간에 뭐 성실하게 잘해주면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도 좋고 앞으로도 뭐 계속 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 취업 걱정 없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자리 좀 많이 좀 적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비정규직, 왜냐하면 조금 하고 나면은 나가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아들이 왜냐하면 맨날 쫓겨 나왔다 갔다 갔다 하고 배가 타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울산에 문화시설이 좀 많이, 네, 그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편의시설 같은 것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이공간 등 어린이 시설 확충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조금 아이들이 놀기에는 많이 없어요. 적합하지가 없어가지고. 코로나19 최전선에 있었던 간호사는 전염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저희 울산에는 이런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이라든지 정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으로 정책 실현이라든지 인력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정책을 펼쳐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선돼갖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막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1년여만 지나면은 다시 구태의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초심을 계속 끝까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시민들의 바람은 조금씩 달랐지만 선거기간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지키고 살기 좋은 울산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같았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